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최근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월드컵 예선전을 중국 대표팀과 했죠. 수백만 명이 그 골 하나가 어디로 가나 이거를 90분 내내 쫓아다니며 봤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스포츠를 대하는 거예요. 아무리 관심이 없는 사람도 스포츠가 주는 그 기쁨과 감동이라는 것을 다 소유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스포츠에 열광할까? 그리고 언제 스포츠의 묘미에 빠져들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설문을 조사했더니 약한 팀이 강한 팀을 예상을 깨고 이겼을 때 스포츠의 짜릿함을 느낀다. 또 내가 정말 열심히 응원하던 팀이 우승을 하거나 승리를 했을 때 짜릿함을 느낀다. 가장 큰 건 아, 이제 다 경기가 이대로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정말 경기 끝나기 직전에 역전승을 봤을 때 사람들은 스포츠의 가장 강력한 짜릿함을 느낀다. 수백 번 맞붙은 한일전에서 가장 기억에 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역전승이다. 국민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인생도 분명히 마지막 순간에 역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잘하고 중간에도 잘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진짜 마지막에 저 사람 다 끝난 것 같은데 뭐 저 나이에 저 상황에 그런데 그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나서 그의 인생이 역전승이 일어나는 인생이 가장 그 삶에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는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될 때 그때 마지막 뒤집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행복함과 기쁨은 남아있는 거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가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계절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지요. 우리가 올해 뭐 어떻게 살았든 간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시점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새로 시작하는 첫 걸음이 아니라 이 마무리할 때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끝지점 마지막에서 안 될 것 같은데 역전할 수 있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영감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라는 도시에 살던 세리장입니다. 세리는 당시에 세금을 걷던 사람들을 일컬어 쓰는 말이 세리예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는 여러 식민지들 가운데 자기들이 직접 세금을 걷지 않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민간인들에게 징세권을 줘요. 입찰을 하는 거죠. 누가 세금을 얼마를 걷겠다고 입찰을 하면 그 중에 뽑아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렇게 증세권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세리고, 그 세리들 가운데, 여러 세리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를 높은 사람을 세리장이라고 불러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보통 당시에 문헌에 보면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면 한 10%의 커미션을 자기가 먹는데요. 그리고 흔하게 세금을 못 내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리 대금업을 합니다. 세금을 대신 내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서 돈을 챙기는 사람들이 당시에 세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리장 밑에 있는 세리들은 대부분 다 부자가 됩니다. 근데 그 부자가 같은 동족을 착취해서 생기는 부자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예수님 당시에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탑3 안에 드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추측컨대 그 당시 여리고라는 도시의 유대사회에서 얼마나 거물이 되었을지 상상이 되죠. 돈도 권력도 많은 밑에 사람도 거느리는 책임자. 대신에 돈과 권력을 지었지만 그만큼 그가 감수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사람들로부터 관계를 멀리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은 삭개오지만 사람들은 그를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아요. 나쁜 놈, 배신자, 더러운 놈. 늘 삭개오를 사람들은 그렇게 불러요. 기록에 의하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외모를 비하하고 사람들은 그를 다 나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삭개오는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건 돈과 권력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니까 그런 것 가지고 더 많이 자신을 과시하면 사람들은 그런 삭개오를 보면서 점점점 멀리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어느 날 삭개오는 외로운 거예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도 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저들하고 친구가 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어쩌다 이런 인생이 되었고 언제까지 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런 인생의 회의, 자기 마음속에 영적인 깊은 갈망이 있어서 늘 깊은 한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언젠가는 이 세리장을 그만두고 내가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문득 문득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마을의 도시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만나보진 못했지만 그 예수님은 사람들의 소문에 의하면 참 좋은 분이래요. 기적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데 탁월하신 분이에요. 상처나고 인생의 삶에 많은 문제를 그분 앞에 가져가면 누구든지 치유와 해결을 받는 대단한 분이라는 얘기를 삭개오는 들었어요. 때마침 자신의 인생도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이 있는 곳을 자기가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게 싫어서 그랬는지 삭개오는 아예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딱 자리를 잡고 그 밑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앞 밑을 지나가다 갑자기 삭개오 있는 곳을 쳐다보더니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5절에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알았을까? 그리고 내가 이름은 있었지만 사람들은 나를 한 번도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어요. 세리장님 아니면 뒤에서는 다 수군대며 나쁜 놈, 더러운 놈, 개같은 놈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던 자신의 인생에 정말 어찌 보면 너무 오랜만에 따뜻한 음성으로 진심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시 유대사회에서 그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뜻은 굉장히 깊은 뜻을 담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내가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 그런 초청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먼저 그 삭개오에게 친구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사람들이 다 돌 던지고 손가락질하는 나쁜 사람의 대명사 세리장인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제일 놀라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등 돌리고 침 뱉는 삭개오에 무엇을 보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달라고 요청하신 걸까?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대단히 중요한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게 뭐냐? 이 삭개오의 실행력을 보신 것이다. 삭개오가 어떤 실행력을 보였습니까? 아,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어.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나도 원래의 내가 되고 싶어. 떳떳하게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의 갈등과 고민과 이런 것을 결심했을 때 그것을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고 그 생각을 예수님 앞에 달려가게 만드는 실행력. 여러분 사람의 실력은 아는 것이 실력이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한 것, 떠오른 것을 실행할 줄 아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우선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체면을 내려놓아야 돼요. 문헌에 의하면 당시 세리장은 40살 이상이 돼야만 될 수 있는 지위예요. 그러니까 오늘 삭개오가 언제 세리장이 되었는지 몰라도 이미 중장년의 나이쯤 된 사람이죠. 그런데 아주 젊은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실행하기까지는 그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부자였으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명품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무를 기어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어요. 그런 것조차도 다 감수하면서 그는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걸 보신 거 아니에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요. 그가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그가 변화되고자 새롭게 살고자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실행으로 옮겼다는 걸 예수님은 주목하신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망했던 삭개오의 인생이 역전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역전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아 나도 정말 이렇게 사는 것 말고 정말 제대로 살고 싶어라는 수 없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던 삶을 포기하고 뭔가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는 게 사람에게 굉장히 어렵고 두려운 거거든요.
아유, 이 나이에 뭘 내가 얼마나 더 산다고? 응? 아유, 내 주제에 뭘 내가 지금 와서 뭘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죠.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지금까지 내가 살던 삶의 패턴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들어서 마음은 굴뚝 같은데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시간의 문제예요. 이런 거죠. 아유, 올해도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뭘 지금 시작해. 할 거면 내년이나 하지. 아마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이 되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읊조리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비슷한 얘기일 거예요. 뭐 어차피 금년 다 갔는데 내년이나 해보지, 다음에 해보지. 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4, 50년 사신 분들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건 유혹입니다. 뭐가 유혹이에요? 내일부터, 내년부터, 다음에나 하지. 그건 유혹이에요. 역사에 위대한 사람들은요, 뭔가 어떤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 순간 이게 무모할 것 같은데 무모할 만큼 그걸 바로 시작한 사람이 결국 역사의 주인공이 돼요. 최근에 제가 어떤 한 어르신을 알게 됐는데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이순국이라는 분이에요. 올해 81살 되신 분인데 몸짱 어르신 이렇게 치면 나와요. 이분은 사실 유명한 분입니다. 전 신호그룹의 회장입니다. 대기업 오너였는데 한참 이 기업이 잘 될 때 총 매출액이 1년에 1조가 넘었고 35개 계열사 재계 25위의 대기업 총수였어요. IMF 사태로 기업이 날아가고 2006년도에 사업을 완전히 접게 돼요, 이분이. 그런데 그런저런 상실감 때문인지 2010년 68세의 나이에 그가 협심증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이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건강하게 운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곧바로 60대 후반에 운동을 시작해요.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모든 운동의 포커스가 젊은 사람들에게만 맞춰져 있지 자기처럼 시니어들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나 운동하는 방법들이 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노인들은 어떻게 운동해야 될까 궁금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4년도 72세 나이에 대학원에 가요. 스포츠 과학과에 들어가서 석사 과정을 밟아요. 젊은이들하고 같이 그 강의실에 들어가서 독수리 타법으로 레포트를 내고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 올 2월에 박사 학위까지 받아내요. 지금 81살인데 70살 때보다 오히려 키가 더 컸고 심장 능력이 30대 수준이래요. 이분은 완전히 정말 그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이분에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열린 거예요. 지난 6월에 이분이 다시 시작하는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죽는다는 말은 하지 말아라. 늦었다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뗏목을 잘못 탔으면 재빨리 갈아타면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을 줍니까? 우리는 어차피 뭐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뭘 할 수 있어? 이제 너무 늦었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남은 내 인생이 여전히 곪아가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이 됐든 공부가 됐든 사업이 됐든 이게 확신이 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해요. 어떤 분들은 올해
끝났어요. 그거 맞아요. 문맥상으로는 지금 올해가 다 끝난 게 맞는데 그러면 앞으로 한 달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 달을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한 달을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습관을 만들면 그분은 내년 1월이 돼서 시작할 때 아무 문제 없이 1년을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내년부터 해야지 라고 하는 분은 다시 내년부터 들어가면 습관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작심삼일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신다 이거죠? 아니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아유 나는 내년에는 내가 성경을 그래도 한번 꼭 읽어봐야지, 아유 내가 내년부터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야지, 아, 내가 직분에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가 돼야지, 훈련도 좀 교회에서 받고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그런 마음이 들면요 내년으로 갈 거 없어요.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내년부터 하려고 한다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오늘부터 하시라니까. 현대사회에서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자본주의 사회에 돈도 없고 스펙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근데 현대사회의 가장 큰 자본은 공감 자본주의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공감 자본주의. 요즘 어떤 이야기에 어떤 상황에 자기 마음을 다해 공감해 주면 그 사람은 현대사회에 가장 많은 자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 들을 때 성공하는 사람은 아, 목사님의 설교를 설교로 듣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정말 설교처럼 들려서 나와 무관한 이야기로 들리면 이 사람은 현대사회에 성공할 요소를 갖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할 거면 고개라도 끄덕여 달란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지방의 연합 성회 집회를 갔는데 낮에 좀 시간이 있어서 책을 읽으려고 조용히 어느 카페를 들어갔어요. 그 교회 근처에. 근데 그 집 사장이 주인이 저를 알아보고 어? 김학중 목사님이시죠? 그러면서 와가지고 막 서비스를 빵도 주고 이것저것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젊은 분인데 사장이. 그래서 잠깐 앉아도 되겠냐 그래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그런데 서울에서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홀어머니인데 오늘 쓰러지셔가지고 돌볼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휴학계를 내고 어머니 돌보러 이 고향에 내려왔다가 어머니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어머니 돌보는 과정 속에 그냥 있을 순 없어가지고 뭔가 일을 해야지 그래서 카페를 하나 내가지고 어머니 돌보고 카페도 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어떤 지금 갈망이 있냐면 빨리 내가 신학대학에 복학해야 되는. 그래서 어머니를 두고 이 카페를 접고 가는 게 지금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길래 아 내가 뭐 이렇게라 저렇게라 얘기하는 건 좀 그래서 그냥 제가 처음에 왜 신학을 했는지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는데 그때 어떤 연유로 내가 이 결정을 했는지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줬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한 2년쯤 지나서 저에게 메일이 온 거예요. 그분이 사실은 그날 그 카페에서 나를 만나고 나서 자기는 바로 목사님 주시는 얘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곧바로 카페를 접고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와서 신학대학에 복학을 해서 공부를 지금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1년에 한두 번씩 저에게 이분이 꼭 연말이나 무슨 절기 때가 되면 인사가 오는데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교단에서 주는 안수를 받으시고 지금은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이 목사님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고민을 내놓고 여전히 고민했다면 그분은 똑같은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고민을, 자기의 생각을 바로 실행했기 때문에 지금 그의 인생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한치 앞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내일을 장담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내년이 올지 안 올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인생에 확실한 건 내일도 아니고 내년도 아닙니다.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만 여러분에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못하면 내일도 없는 거예요. 지금 못하는 사람은 내년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귓가에 어떤 생각을 하게끔 결심을 주셨을 때는 미루지 마시고 실행하십시오. 때로는 그게 버겁고 무모할지라도 그렇게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꼭 만나야 될 사람도 만나게 하셔서 삭개오처럼 끝난 것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란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당장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하다 보니 그 자기 집 곳곳에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흔적들이 있는데 너무나 부끄럽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인생의 부끄러운 흔적을 아랑곳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바깥에서 저런 세리장과 어울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 자기를 한 인간으로 영혼으로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예수님께 삭개오는 진정 자기 집으로 진심을 다해 모셔서 저녁을 대접하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우리가 부끄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인생을 위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상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진리를 삭개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의 갈증, 고민 이게 해결되는 걸 느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거 아닙니까?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 8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네 배로 갚겠습니다. 자신의 엄청난 재산의 절반은 세상에 기부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피해를 주고 남을 속여서 내가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네 배를 배상해 주겠습니다. 이건 엄청난 파격선언이죠. 당시 율법에는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땐 1.2배를 주게 돼 있어요, 법이. 근데 스스로 네 배를 배상하겠다는 건 놀라운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자기 재산 절반을 일단 사회에 환원하고 남은 재산 중에 피해자들에게 네 배를 배상하겠다는 건 자기가 빈털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세법이 제일 빠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그렇게 하면 내게 남는 것이 얼마인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흥분해서 감정적인 것 때문에 즉흥적으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한 걸까요? 아니에요. 우선 모를 리가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빈털터리가 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이 돈이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한 거예요. 오늘보다 더 중요한 영혼, 그 미래의 열매를 발견한 거예요. 지금은, 지금까지는 그냥 돈,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 내가 편한 거, 이 길을 쫓아갔다면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선택하면서 지금의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정말 삭개오는 약속을 지켰을까? 성경에는 그가 어떻게 실천했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초대 교회사를 보면 이 삭개오는 가이사랴 도시를 책임지는 교회의 총책임자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말은 말로만 선언하지 않고 예수님께 했던 약속을 실천했음을 증명하는 거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인생의 변화를 꿈꿉니다. 이렇게 한 해가 끝나갈 쯤 뭔가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이 징검다리쯤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계획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바라시는 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변화되고 뭔가 내가 정말 앞으로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의미 있게 행복하게 떳떳하게 살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변화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 변화가 좋은 쪽으로의 변화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그 좋은 쪽이 뭐예요? 사람이 박수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 그저 내 머리로 이게 이익이고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무조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것만 선택했던 내 인생에서 어느 날 아, 인생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따라가는 삶.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예배당은 큰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큰 공간이 이렇게 넓은 공간에 갑자기 조명을 다 끄면 여러분은 이 공간이 실제로 있지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다시 이 공간에다가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우리 눈에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슴에, 우리 가정에 빛이 없으면 우리는 내 인생의 의미를 몰라요. 우리 가정에 빛이 없으면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는 걸 못 느껴요. 거기에 빛이 비쳐야만 아, 이런 공간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인식하듯이 그 빛이 뭐예요? 그 빛은 진리예요. 빛은 영원한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죠. 그 빛은 진리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인생에 내가 정말 이런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긍지를 가지고 행복을 알려면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인생에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사람이 만드는 법, 사람이 세우는 약속,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에 아,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당장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따라가는 인생을 선택하는 순간 자신의 삶에 빛이 임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익을 쫓을 줄 몰라서 옳은 길, 힘든 길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선택하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서 십자가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왕이 될 줄 몰라서 거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소명 이런 것들이 비춰질 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 뭔지를 아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아니 지금까지 무엇을 쫓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쫓아온 삶은 영원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를 집착하는 삶을 선택한 겁니까? 사실 하루나 한 달이나 1년 이런 것은 우리가 편하려고 만들어 놓은 시간의 단위예요. 우리는 하루, 한 달, 1년을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순간을 사는 거예요, 순간을. 근데 자꾸 우리는 단위에 묶여 살아요. 1년을 사는 것처럼 살고 한 달을 사는 것처럼 살아요. 근데 다 의미 없는 거죠. 그건 인간이 우리 편하자고 만들어 놓은 규칙이지 우리에게,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단위에 묶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현대판 삭개오가 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삭개오에게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너 그 명예의 자리에서, 너 세상의 그 자리에서, 네 야망의 자리에서, 아니 상처받아서 홀로 숨어 올라간 그 자리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내게로 내려오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이 연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 빛, 그것이 비추어짐으로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 가정과 함께 삭개오처럼 끝난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있네,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변화의 삶을 선택한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아름다운 인생이 시작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